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변형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변형 툴은 옆에 있는 선택 툴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 툴의 올가미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지정하고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잘라내기및 붙여넣기를 하면 방금 올가미로 지정했던 부분만 이렇게 새로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변형 툴을 선택하면 지정된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나 아니면 이 지정된 곳의 주변을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캔버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간 부분만 잘려져 버리니까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이 9개의 점들을 선택해서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가운데 초록색 점은 회전 기능인데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아래를 보시면 왜곡, 뒤틀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캔버스를 줌인 아웃하고 싶다면 변형 툴인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른 상태로 반대쪽 손의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톡톡톡톡 쳐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미세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자유형태, 균등, 왜곡, 뒤틀기가 있는데요. 자유형태에서는 균등, 왜곡 기능이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이 끝에 네 점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균등하게 변형이 되고요. 이 변의 가운데 점을 움직이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을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점들이나 꾹 누르면 왜곡 기능으로 변환돼서 왜곡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석 기능이 꺼져 있어서 점을 꾹 누르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지만 자석 기능을 켜고 점을 꾹 누르면 이렇게 수직수평으로 파란색 가상선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수직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형태의 아래쪽을 보시면 자석, 수평으로 뒤집기, 수직으로 뒤집기, 45도 회전, 캔버스에 맞추기, 보관법, 이미지 재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자석 두 손가락으로 천천히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위쪽에 스냅 비율이라고 해서 25% 비율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회전 시에는 15도씩 자동 고정돼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 수평으로 뒤집기는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주는 거고요. 수직으로 뒤집기는 위아래로 뒤집어주는 기능이에요. 45도 회전은 45도씩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요. 캔버스에 맞추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맞춰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아래 보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보관법은 변형 툴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때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화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미지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미지 재설정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최초의 변형 상태로 돌아가는 버튼이에요. 이 왼쪽의 균등은 어떠한 점을 눌러도 균등하게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한 기능이고요. 왜곡은 이렇게 자유롭게 왜곡이 가능한데요. 변의 가운데 점을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반대편의
변이 고정된 상태로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꼭지점, 꼭지점을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반대쪽에 꼭지점과 연결된 두 변이 고정된 상태로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기능을 투시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시를 주거나 이렇게 투시를 줄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틀기는 이렇게 모서리를 가운데로 모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앞으로 말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점을 한번 터치를 하면 앞으로 이동, 가운데 이동, 뒤로 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모서리를 앞으로 오게 하고 싶다면 앞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말고 싶다면 점을 선택해서 뒤로 이동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이 점도 뒤로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말아주면 뒤로 말린, 이렇게 뒤로 말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안쪽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엔 뒤틀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열기구 안에 이 글자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열기구 각도에 맞춰서 글씨를 맞춰 보았고요. 이제 뒤틀기에 고급 메쉬라는 게 있는데 뒤틀기 변형을 더욱 세밀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고급 메쉬를 클릭하면 각 지점마다 점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점을 클릭해서 당겨보면 핸들이 생기는데 이 핸들이 더 세밀하게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점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앞으로 이동, 가운데 이동, 뒤로 이동이 뜹니다. 이렇게 이 뒤틀기 변형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비율을 잡을 때 또는 볼륨감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픽셀 유동화와 함께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에요. 이 고급 메쉬 기능을 사용해서 열기구 안에 이 글자를 자연스럽게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를 넣고 글자에 색을 넣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쉽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변형 툴을 사용하면 화질이 심하게 저하되는 건 아니지만 확대해서 보면 미세하게 외곽이 흐려지거나 깨지는데 픽셀 유동화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변형 툴을 부분적으로 이동을 할 때만 쓰고 확대 축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관법의 기능들과 확대했을 때 이미지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